애완동물 인구 천만 시대. 1인 독신 가구의 증가로 애완동물은 이제 단순히 동물이 아닌 인간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 때문에 펫사람은 날로 성장하고 애완동물의 생로병사 역시 인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진 지 오래다. 그중 애완동물의 죽음은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인데 여기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그들. 15년간 동물들의 가는 길을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단풍도 막바지에 접어든 늦가을의 산야. 이제 초겨울의 문턱에서 오가는 두 계절이 그림처럼 스쳐가는데 이곳은 애완동물의 장례와 안치가 이루어지는 장례식장이자 납골당. 이곳의 특성상 이렇게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기도 하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주인공이 일하고 있는 공간. 임성민 씨는 이곳에서 무려 10여 년이 넘게 일해오고 있다. 애완동물 장례 전반에 걸친 상담과 절차가 진행되는 사무실과 장례식이 거행되는 분향소, 그리고 분고를 보관하는 납골당이 갖춰져 있는 장례 종합센터의 개념에 가까운 곳이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사람 장례식 하는 것처럼 애완동물이 죽으면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상심해 하시는데 이제 그 애완동물을 이제 그 사람처럼 뭐 똑같진 않겠지만 그 가족들의 어떤 상심과 또 그 애완동물의 그 추모를 위해서 이제 이곳에서 애완동물이 이제 오게 되면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그 사체도 처리하고 또 보호자님들의 어떤 마음의 위안도 받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납골당의 입구에는 장례를 치른 동물들의 사진과 또 주인들이 남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가득하다. 먼저 떠나보낸 반려동물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한데 슬픔을 간직한 이들을 위해 이렇게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둔 것. 아직 동물 장례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동물 장례를 치르는 이들에겐 진심이 담긴 의식이다. 그 강아지를 장례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여기 장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어떤 계층을 보면 돈이 많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좀 부유하게 사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정을 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완동물은 보호자분들이 다 해줘야 돼요. 예, 네, 뭐, 하다못해 대소변도 치워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네,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때 되면 뭐, 털도, 예, 빗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떤 물질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마음이 이게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정서적으로 좀 서민층인 분들이 훨씬 더 강아지에 대한 애착도 많고 정말 그 뭐랄까 정으로 키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장례하러 오는 계층을 보면 흔히들 말하는 사치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반려동물로서 자기하고 평생을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